창조론하고 진화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창조가 있지 않고 창조가 있지 창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창조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바르게 잡아봐야 될 뿐이지 창조는 있었기에 진화를 하는 겁니다. 창조 없이 진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창조는 어떠한 운행법으로 창조가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봐야 되는 거죠. 천지창조라 하니까 지금 밖에서들 이야기하는 이러한 잣대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면 이해 갈 것들이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 오늘날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접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론을 빚어낼 때는 그때는 무식한 시대에 무식한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식을 아주 갖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저거 뭐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사회가 진화 발전하고 다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사회가 진화 발전하고 다 성장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진화론은 틀려야 되고 창조론은 틀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스스로 있는 대우주가 있을 때 이 대우주에서 우리는 그 운영의 주체들의 세포들인데 대자연 안에 대자연과 아까 이제 뭐 이게 소우주, 대우주 하는 것은 아까 분별을 해 주었습니다. 이 소우주는 이 그 물질이 있는 유한 우주고 대우주는 유한 무한이 합쳐진 모든 이 그 우주가 대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인기는 그 안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고 인기. 그러니까 요 우리 인간을 보고 소우주라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뭔가 그 좀 편하게 지금 말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크게 풀어버리면 우리는 그 우주 안에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게 대자연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구조물이 만들어질 때 대우주 운행법으로 운행되게끔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있는 대우주에서 이 우리가 운행을 하는 주체로서의 운행자로서 이런 세포들이 운행을 하다가 이 스스로 이 그 이 운행 속에서 아주 작게 역행을 하는 고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 아무리 잘 운영을 해도 조금씩 잘못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으려 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잘못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자연에도 조금씩 미세하게 잘못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상생 속에서 스스로 운영되는 것인데 역행이 조금씩 미세하게 이게 어느 만한 기간 동안 이 역행이 일어났냐 작게 일어나는 게 미세하지 미세하지만 억업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조상님들이 항상 쓰는 수 없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썼던 말이 있습니다. 억업죄를 지었는가. 맞습니다. 억업죄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공에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빗대면 수 없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탁해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 에너지가 탁해져서 제업을 지었다. 탁해지니까 이 대자연에서 엄청난 물리가 일어났다 이거죠. 이게 3대 7의 법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제는 운용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3대 7의 법칙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한테 전파하고 너희들한테 전부 지금 이 세상이 바르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3대 7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은 3대 7의 법칙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법칙, 살아나가는 법칙 또한 3대 7의 법칙으로 살아가지게끔 돼 있다. 이래서 3차원과 7차원이 분리돼 일어나는 순간이 온 것이 우리 억업제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 우주가 움직이, 대자연이 움직이, 기운이 움직였느냐. 우리가 30%가 탁탁해지면요. 3대 7의 우주의 3대 7의 법칙이라는 건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들이 그 안에서 30% 에너지가 탁해지면 이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이게 한 곳으로 어디로 갔냐. 이 모든 곳에서 이것도 땡기고 요것도 땡기고 요것도 땡기고 떨어진 것들이 전부 다 땡기는, 표현을 하자면 탁한 건 탁한 그 탁한 기운을 땡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꼭지로 모이게 되는 거죠. 사방 팔방 땡기면요 한 꼭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꼭지로 그냥 쫙 몰려가면서 내가 운용하던 바운다리에 내 30% 에너지가 떠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딸려옵니다. 이것이 대우주의 운용 주체가 다 물고 있던 에너지들의 30% 지금 몰고 오는 거예요. 자기 거에. 몰고 오면서 내가 앞장을 써갖고 쫙 가죠. 이제. 이게 7.1공사가 벌어집니다. 이 움직임이. 7.1공사. 이것들이 속도가 속도를 붙이고 속도가 속도를 붙일 때는 어마어마한 속도가 일어나요. 우리 시공 속에서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표현을 지금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이 속도가 붙습니다. 이것이 7.1공사가 벌어지면서 속도의 속도를 가속 붙일 때 초단위로 0.0초단위로 아주 속도가 속도를 가속 붙인다라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이게 이것이 꼭지점으로 몰립니다. 대자연에 있는 에너지 이걸 모아서 전부 다 가속이 붙어서 한 꼭지점으로 오는데 아, 여기에서 부딪히면 띵해요. 저것끼리 받칠 때는 엄청 띵해요. 어? 이게 팍 받치는 순간이 번쩍하는 이 빅뱅의 순간이에요. 받치는 순간에 이건 이제 불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습광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와가지고 30% 에너지가 여기서 가속과 가속 또 여기서 뒷받침을 하는 속도 안에서 이것이 부딪힐 때 엄청난 속도에서 저끼리 부딪힐 때 이때 일어난 게 빅뱅입니다. 우주에서는 한 점의 빛인데 어느 만큼 멀리서 보는 한 점의 빛이냐 이거에 따라서 불 크기는 다르겠죠. 상상만 하게끔 내가 설명이 될 만큼만 해줄 테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폭발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우리 원소들은 그 전부 다 이게 받친 이 속도로 거기서 열량이 막 두드리 갖고 다시 두드린 이 속에서 우리는 미세한 분자로 쪼개집니다. 우리 에너지가 원소 에너지가 그러한 이 쪼개짐은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문지가 아니고 안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아주 코크 크기도 그것도 말로 안 돼요. 열처리가 되면서 이것이 번져나갑니다. 끓고 오던 대자연의 에너지 이게 모두가 이게 여기에 충격 여파에 모든 게 미세하게 이게 전부 다 전달돼요. 이게. 이것이 열처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열처리가 일어나서 이것이 유한 우주가 됐다. 열처리가 일어나서 유한 우주가 된 겁니다. 이때 시공이 출현하고 시공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화가 시작됩니다. 진화가
진화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처음부터 일어났던 게 아니고 빅뱅으로서부터 진화는 출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화의 시대를 연다. 이것이 시공이 빚어지고 진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론이다. 우리는 창조라고 하니까 옛날에 동화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지식을 갖추어지면서 이것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무식할 때 같으면 의구심이 없을 텐데 우리가 진화 발전하고 지식을 갖추면서 이걸 이야기하면 또 인자부터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 발전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과학자가 나오고 과학으로 풀어나가면서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거죠. 그래서 이는 천지창조란 이것이 3대 7로 에너지가 분리되기 시작을 했던 이 원리가 요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가 일어났다. 무한 우주의 70% 에너지와 유한 우주의 30% 에너지 이것이 일어났다. 이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천은 7. 그래서 우리가 수를 놓을 때 숫자를 맞출 때 7을 하늘이라 천이라 하고 땅을 3이라 하고 지라 한다. 30% 에너지로 가지고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 분리를 해가지고 전부 분해를 시키면 이 30% 에너지 안에서도 이것이 열처리 돼갖고 그 저 물질이 된 것이 30%. 물질이 아닌 그냥 스스로 이 에너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70%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도 30% 에너지를 몰고한 거 이걸 갖다 분해시키갖고 열처리를 해보면 이것도 3대 7로 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생산될 때, 우리 몸, 육신이 만들어질 때, 모든 땅에서 나온 에너지 갖고 풀도 만들어지고, 풀을 먹어서 그거로 또 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변해갖고, 오늘날에 우리 모양의 육신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만들 때 우리 몸에도 70% 물로 생성되고, 30%의 이 해로 생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의 이치를 맞춰서 3대 7이 맞아야 너희들은 살아간다. 살 수 있게 돼 있다. 이 지상에서. 그래서 이 지구를 빚을 때도 3대 7의 법칙으로 물을 70%, 해를 30%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지구가 생성된 것도 그래야 최고의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운행될 수 있는 이 조건이 빚어지기 때문에 3대 7의 법칙이 나와져 있는데